Times. 네, 록 밴드 프리텐더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The Pretenders.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The Pretenders, Pretenders의 음악을 많이 들으셨겠군요. 엄청 많이 들었죠. 네, 저는 사실 네, 그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들었던 거는 아니고, 네, Pretenders의 이제 그 보컬 크리시 하인드의 예. 시그니처로 오늘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그 Pretenders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뭐 히트곡이 이제 가장 많죠. 네. 뭐 좀 유명한 것들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듣는 히트곡들을 보자면은 이제 Back in the Chain Gang. Back in the Chain Gang. 네,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네, 그리고 키드. 키드. 네, 키드의 그 기타 리프나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그리고 제가 크리시 하인드의 그 이제 인적 사항을 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네. 저랑 생일이 같으시더라고요. 오. 이런 인연이 51년 9월 7일생입니다. 와, 나이 저랑 무지하게 많으시구나. 네, 77순 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스타도 찾아들어가 봤는데 인스타에 되게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네. 인스타 팔로워는 자기가 팔로잉은 7명 하는데 팔로워는 3만. 뭐 아직도 그래도 연예인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음색의 소유자이자 그리고 이렇게 텔레 들고 멋지게 기타 퍼포먼스 딱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던 어떤 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하모니카 좀 불다가 관중석에 확 던지고 돌고 통기타도 잘 치시고 혹시 프렌즈 보셨어요? 프렌즈? 시트콤. 시트콤 네, 프렌즈. 저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트콤 프렌즈 그 스멜리캣 블루든 네. 그 피비. 네. 피비 그러니까 프렌즈에 잠깐 나옵니다. 크리스 하인드. 아, 나왔었나요? 그 피비가 네. 어떤 여자 가수라니까 가면서 네. 그 기타 코드 다 잡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쉬어. 그게 크리스 하인드. 아, 그렇구나. 가죽 멜빵도 있어요. 쉬어. 아, 그렇구나. 저 프렌즈 진짜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볼 때는 그게 크리시 하인드인지 모르고 봤네요. 아, 그렇구나. 생각나시죠? 네, 그럼요. 아, 스멜리캣 진짜 명곡이죠. 프렌즈가 나온 명곡 예, 스멜리캣. 예. 아, 또 추억에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그 편 한번 오늘 가서 보시죠. 아, 오랜만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스멜리캣, 스멜리캣. It's not your fault. 야, 정말 추억에 잠깁니다. 자, 크리시 하인드의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멕시코 네. 팬던데 가격대가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꽤 약간 프리미엄급의 네,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좀 렐릭도 좀 돼 있고요. 네, 맞아요. 여기 선생님이 아까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너무 버클이 이거 원래 랠리이지. 예. 이게 약간 새 거 같이 생겼는데 이 뒤쪽에 예, 몇 개가 쫙쫙 까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 당황할 수 있는. 예.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약간 바르게 해놨네요. 그렇죠. 여기 예. 바르게 해놓고 이런데 이제 예. 그 생활 기스 같은 예. 거.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의 렐링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이상한 데다가 막 습도 온도 안 맞는 데다 놔둬갖고 도장 갈라진 느낌. 그래서 순간 내 잘못인가 착각하게 하는 그런 랠리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예. 팬더 멕시코의 크리시 하인드 텔레캐스터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229만 9천 원. 맥펜에서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네, 프리미엄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장은 98.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가 76mm. 다 뭐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스탠다드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도의 로드 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미드 60스 C쉐입 넥입니다. 네. 그리고 로드 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빈티지 스타일 예. 버튼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헤드머시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mm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7.25인치 184mm로 아주 빈티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 프렛, 빈티지 스타일 50스 텔레캐스터 싱글 코일 픽업, 네. 그리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6세들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스테인리스 스틸 세들, 그리고 색상은 페이디드 아이스 블루 메탈릭 로드 원 피니쉬. 오, 그러네요. 좋습니다. 나이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얌전하고 그냥 텔레의 그 특성을 제대로 살려냈네. 쟁글쟁글한 사운드가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마샬이고요. 얌전해. 자,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트윈이 브로베다. 사운드가 아주 깔끔하게 빈티지하네요. 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네. 네. 코러스. 아 이거. 감상했네요. 어우 좋다. 좋습니다. 좋다 좋네. 진짜로 이제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어떤 컨트리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맥펜보다는 좀 미펜이 떠오르는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맥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펜 쪽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반주 옛날에 월간 팝송에서 네 이제 프리텐더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D7일 거예요. 네.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 손 모양이 너무 멋있어 갖고 그때 중학생 때였거든. 5번 줄 하이코드를 세븐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지 않죠. 네, 네. 저도 이렇게 잡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그냥 이제 약식 세븐을 많이 잡는데 그냥 이렇게 잡거나 그런데 딱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멋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키드도 뮤비를 보면은 그 애기들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그 기타 그 픽업 세 개 이렇게 나오면서 손으로 이렇게 치는 모습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기타에 좀 진심인 그런 네.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주얼리.
여유로운 빈티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해드릴게요. 이 사운드가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낡은 청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낡은 청바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깨끗하게 잘 세탁된 낡은 청바지. 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낡았는데 예. 되게 깔끔하고 예. 새거의 예. 느낌이 나는 네, 렐릭은 렐릭인데 예. 엄청 진짜 새것 같은 느낌의 렐릭이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도 좋습니다. 디자인도 그렇네요. 스카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71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에서 총점 70점, 평균점수는 70.5. 네, 70점을 턱걸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가성비가 14, 15 뭐 무난하긴 한데 높게 나오진 높게 않았죠. 나오죠. 네, 100만원대 후반 정도 됐다면은 이제 이게 뭐 한 10, 15, 16 혹은 16, 17 이렇게 나왔으면은 70점대 이제 초중반 예. 70.3점 한 이 정도까지 점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크리시 하인드 텔레캐스터 이렇게 70점 넘는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 오랜만에 초보자 특집입니다. 이야, 야, 오랜만이에요. 저 국민이다. 이게 오랜만 하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2013년인가 하고 네. 12년인가 3년인가 그때 하고 2015년에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 6년 만인데 네. 이게 그 앞에 그 G가 국민의 G다 이래갖고 국민 기타 해서 G250 네. 거의 뭐 그때 당시에는 입문자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했던 기타였는데 저희가 리뷰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아직도 입문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기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G250 진짜 저 진짜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각설이 아니야? 각설이 각설이야, 각설이의 G 아니야? 각설이의 G. 아, G250.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정말 이 뭐랄까 엔트리 기타의 전설이죠. 전설이죠? 네, 엔트리 기타의 전설 G250 오랜만에 네. 리바이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